되는데 네, 네, 지금은 사실 냉동실에 네, 있는 네, 이것도 많으니까 이거 하랴, 네, 네, 스파르 하랴. 뭐 뽑기도 해야 되고 무릎 작업도 해야 되고. 아, 할 일이 많으시구나. 네,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야, 이게 웃긴다. 원래 잘 팔려갖고 밤낮 없이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안 팔려서 냉동실에 있는 거를 다시 작업을 해서 다시 흘려야 되니까. 사실 문어나 꽃게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지금 큰 거로만 나가잖아요. 예, 예. 소포장은 없나요? 500g짜리 토막 내가지고 하고 있어요. 요걸로 만든 토막을 내가. 예. 아, 요거로 500g씩 포장하는 건 있어요? 예, 그것 좀 보여줘보세요. 어, 네네. 마트에서 만약에 쓰려면, 우리가 사실 이렇게 큰 걸 가정에서 못 쓰잖아요. 이렇게 많은 예, 예, 식당에만 몰라도. 예. 가정에서 한 5마리씩 포장돼 있으면 딱 좋거든요. 아, 참. 아, 여기 이제 500g이고. 아, 이게 그럼 시중에서 유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거는 구이용인가 보네. 아, 예, 요거는 이제 통마리로 된 거. 예, 대마리 240g. 요건 보시면은 제가 그 토막을 다 남겼거든요. 이거 조리면, 아까 그 어머님 말씀하더라 조리면 될 것 같은데? 아까 그럼 그렇게 한 게 이렇게도 나오는 거죠? 요것도 가능합니다. 아, 이것도? 네, 네. 이거 제가 그럼 저도, 저 이거 저 주세요. 가져가서 연구 좀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구내식당 있으시죠? 예. 구내식당에서 그럼 장어 같은 거로 반찬을 해주세요? 저희가 오늘인데 수요일마다 소방서에서 지금. 수요일마다? 예, 예, 예. 그럼 소방서도 수요일날마다 장어 먹어요? 예. 저희가 냉동 장어를 드리거든요. 10kg, 예, 10kg씩. 예. 예. 그러면 수요일마다 저희가. 여기 소방서에? 예, 예. 오늘 수요일인데? 네. 그래서 저희가 어제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거기 가서 한번 봐야겠다. 예. 오, 이렇게 발로 뛰어야 정도로 그렇지. 고맙습니다. 저 연구를 해봐가지고 어떻게든 네, 도움이 되게 할게요. 예.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맛있게 드세요. 아유,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밥도 먹으러 왔어요. 어. 네. 맛있게 드십시오. 네. 겁나 신기하다. 다음에 좀 뭐예요? 겁나 신기하다. 여기 장어 메뉴 있다고 해서 왔는데? 네. 오늘 뭐, 장어 메뉴 뭐래요? 장어요. 아, 이거구나. 네. 장어 덮밥이에요? 네. 장어 덮밥이에요? 네. 제가 한 끼 쓰셔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자기가 담아가면 되는 거죠? 네. 달걀 이렇게 올리고? 네. 어, 제대로인데 그래도? 이렇게 올리고 장어 올리는 거죠? 네. 다 알지요? 많이 퍼가도 돼요? 네, 네, 이거 많이 퍼요. 다들 많이 푸네, 보니까. 고기에다가? 오늘 국은 무슨 국이래요? 국은 된장국, 미소 된장국. 아마 간단하게. 오늘 장어 같은. 야, 된장국에 새우도 들어있네. 네. 자, 역시 통영이야. 잘 먹겠습니다. 아, 요새 마주보고는 못 먹는 거죠? 아니, 선생님은 장을 또 따로 더 넣으셨어요? 예. 그래도 되나 보구나. 근데 매주 수요일 날마다 장어 드시는 거 안 지겨우세요? 괜찮으세요? 저희는 괜찮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장어를 집에서도 많이 먹고 해서 괜찮아요. 그리고 구이도 먹고 하니까. 제가 먹으면 솔직히 얘기해 드릴게요.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아, 맛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아, 제가 잘못 왔구나. 볼모스타 양이라. 맛평가가 아니고.
아니 어머님이 솜씨가 좋은 거예요? 장어 자체가 맛있는 거예요? 장어도 맛있고 저희 부모님이 항상 간식 맛있게 손가락 해주십니다. 맛있네요. 맛있죠? 네. 오 맛있는데? 야 이거 장어 새로운 발견인데요? 비린맛이 아예 안 나. 마치 아, 그죠. 북어구이처럼 아예 비린맛 아예 안 나. 다행이다. 나 조리법 물어본 거예요, 근데? 매 같은 거 먹으면 매주마다 같은 거 먹으면 지겹다고. 어, 맛있어. 이모님 새로 해주셨어요. 어머니 맛있어요. 이모님 너무 맛있대요. 네, 감사합니다. 이모님 좋겠어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음식하시는 분이 솜씨가 좋으면 얼마나 좋은데. 네. 제가 반찬을 먹어보니까 원래 솜씨가 좋으신 거네. 그렇죠. 네. 먹다 모자르면 덮어먹어도 되는 거죠? 아 이거 진짜 맛있는데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야. 잠깐만요. 아니, 맛깔려고 해서. 아, 진짜 맛있어요. 괜히 더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아 예. 이거 양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장어요? 네. 장어를 일단 좀 구워서요. 구워가지고. 굽다가? 후라이팬에다가. 여기는 후라이팬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감이 그렇구나. 후라이팬에만 구운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다시물에다가 간장 양념을 만들었어요. 네. 생강 마늘 넣고 초가 여러 가지 넣고 네. 그래갖고 굴소스도 한 빨리 넣고 네. 그래갖고 졸여가지고 그거를 아, 구운 다음에 졸였구나. 그냥 졸이면 퍼지죠, 살이? 그냥 하면 떨어지고. 그럼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구운 거예요? 예, 기름을 많이 안 돌렸어요. 잘라서 구웠어요? 아니면? 아니, 구워갖고 잘랐어요. 아, 알았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그냥 했으면 퍼졌을 건데.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네. 진짜 맛있죠. 맛. 정말 맛있게 잘 드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장어 맛을 잘 모르겠어.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오자. 다음 주 수요일은 뭐 하실 거예요? 다음 주에요. 장어를 그냥 구울 건데. 그냥 구운다고? 예. 그냥 구워갖고 소스다 같이. 다음 그래 해도. 오시네요, 이모님. 다음 주에 다시 오려고요. 네, 오세요. 튀김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예, 예. 장어 튀김 좋은데. 이거 튀김 맛있겠는데? 빵가루 무쳐서 튀기면 맛있어요. 아삭하세요. 아, 빵가루를 무쳐서요? 예. 그럼 뭐 찍어 먹어요? 소스가 있어요. 뭐, 뭐로 만드는 거?